아이가 발달이 늦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해요. 그 의학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그 원인에 따른 치료가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발달 모든 문제가 소위 말하는 의학적인 검사, 그게 MRI나 뭐 초음파나 뭐 뇌파나 아니면 피검사나 DNA 검사나 이런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얘가 이러이러한 데 문제가 있어서 운동 발달이 늦다. 라고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 70%의 애들은 보이는 증상으로는 운동 발달이 느린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했을 땐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원인을 찾으려다 보면은 이제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은 어쨌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얘가 왜 늦는지를 일단은 찾아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기서도 MRI 찍고 또 여기서도 MRI 찍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병원에서 뭐 MRI도 다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청력 검사도 하고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랬을 적에는 일단 이 아이가 이게 이제 발달 검사죠. 그 내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게 발달 검사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의학과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일 그 처음에 선생님이 의뢰해서 써주신 분이 재활의학과로 보내셨더라면 이제 발달 검사와 이런 의학적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아청소년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물론 발달 검사 하시는 분도 최근에는 많이 계시지만 이제 의학적인 검사를 이제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동네 병원에서 엄마들이 체크하는 거 너무 성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초기 애가 몇 개월엔 뭘 하고 몇 개월엔 뭘 하고 아까 제가 차트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스크리닝 수준의 발달 검사예요. 그걸 통해서 얘가 발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모르겠다 이런 걸 하는 스크리닝 검사거든요.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어머니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정서적인 안정성이 있고 아기를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굉장히 고학력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잠깐 병원에 온 시간에 아기가 울 수도 있고 아파서 오는 경우에는 기운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이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니면 주 양육자가 관찰했던 내용을 체크해서 그걸 갖다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었을 적에 정상이다,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게 스크리닝 수준이니까 그걸 의사 선생님이 직접 봐주시지 않는다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어머니가 평상시에 잘 관찰하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와도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안 시켜봤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보라는 의미니까 좀 서운한 마음은 이번 기회에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네.